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시스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UAM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UAM 기술 기업인 오버에어에 약 1,500억 원을 공동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들 기업은 내년 3분기에 UAM 무인 시제기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기업은 이미 앞서부터 오버에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는데요. 하나 시스템은 지난 2019년부터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에어택시 기체, 버터플라이의 공동 개발사로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현재 도심 상공에서의 시스템이나 솔루션 등 에어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버에어와 함께 UAM 기체의 엔진 역할을 하는 배터리 기반의 전기 추진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또 UAM 기체의 시범 비행 성공을 할 수 있게 될지 UAM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보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기업가치 8조 5천억 원으로 평가를 받은 상황이고 누적 이용자 수 3천만 명, 월 활성 이용자 1천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플랫폼 독점 논란이 거세지고 IPO 상장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에서는 경영권 매각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이고요. 또 MBK 파트너스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대기업 집단인 카카오에서 독립을 시키면 보다 유연한 사업 운영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카카오는 매각이 결정된 바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앞으로 나올 소식들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X세미콘이 경기도 시흥에 3,000평 규모의 방열기판 공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완공이 될 예정인데요. 이 방열기판은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빠르게 방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 부품입니다. 업계에서는 LX세미콘이 기존 주력 사업인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에서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 사업으로 빠르게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LX세미콘은 지난해 5월 LG에서 LX그룹으로 편입이 된 후에 반도체 제품군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차량용 반도체 설계 기업인 텔레칩스의 지분 10%가량을 사들였고 또 최근에는 팹리스 업체 매그네칩의 인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또 LX세미콘의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부분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전시회인 2022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바이오 USA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대거 참가한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존림 사장의 발언들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존림 사장은 CMO 생산 능력 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MO 1위 기업인 론자를 넘어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4공장을 완공하면 총 생산 능력이 62만 리터에 달해서 글로벌 전체 CMO 비중의 30%를 차지한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했고요. 또 최근에 국내외 수주가 계속 이어지면서 올해 2분기까지 누적 수주액이 79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글로벌 바이오 위탁 생산 시장 규모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가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4가지 이슈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두원이었습니다.